1세트는 15대 13 김재근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죠. 1세트부터 치열한 진행이 벌써 나왔고, 자, 오늘 경기 7세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경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이긴 선수는 결승전까지 치러야 돼요. 네. 김재근 선수도 역시 뱅크샷으로 초구를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모이죠. 네, 좋은 두께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2세트 첫 공격은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득점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작인데, 자, 좋게 득점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연결시켜줘야죠.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 이번엔 쓰리뱅크를 보고 있습니다. 또 길게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번 와, 들어갑니다. 네.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목적극 반대 두께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회전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이목적극까지 닿았던 김재근 선수의 노란 공이었습니다. 회전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도 밀고 들어오는 절묘한 두께에 맞았기 때문에 사실 득점이 된 상황입니다. 아, 덜 끌렸죠. 네. 뱅크샷 득점 2개 추가하면서 4대 0으로 앞서가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아, 지금 하얀 공이 살짝 테이블 중간 쪽으로 원포인트 정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 공을 아주 짧게 돌려내려다가 지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김재근 선수 기분 좋은 뱅크샷 득점이 두 개에 연결이 됐어요. 오늘 뱅크샷 3개째 기록하고 있는 김재근 선수고요. 힘을 빼주고 빗겨냈는데 투 쿠션. 예, 지금은 단 쿠션에 한번더 거쳐갔어야 됐는데 바로 맞으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르피체네 선수가 지난 대회보다는 득점력이 잘 나오고 있진 않아요. 전체 평균 득점은 지금 1.4대인데,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평균 득점은 1.2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 뱅크샷. 아. 또 얇은 두께를 노리다가 목적구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두꺼운 두께 맞아야 사실 확실하게 득점이 돼요. 네, 빨간 공에 두꺼운 두께 맞으면 자연스럽게 밀림이 생기고 하얀 공 쪽으로 진행이 돼요. 얇은 두께로 편하게 뒤돌리기. 자, 하나 성공했어요. 득점 이후에 방금 포쿠션 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목적구를 테이블 중간으로 지금 보냈거든요. 예. 네. 득점이 되긴 했지만 살짝 맞고 다시 한번. 네, 지금 같은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네. 빗겨치기로 맞아야 다음 공이 만들어지죠. 예. 자, 체넷 선수도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는데, 이런 자, 함정이 지금도 있죠. 충돌이 발생하면서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버스 공략했는데, 빨간 공이 채 움직이기 전에 내 공과 만나고 말았습니다. 뭔가 좀 풀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루피체네 선수인데요. 네, 포지션 플레이 연결이 조금 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선 집중력이 조금 사라집니다. 예. 네.
그러면서 득점도 안 되고요. 시원하게 빗겨내면서 긴 각도를 노려봤는데요. 조금 짧아진 진행이 됐습니다. 1이닝 4득점에 이후에 그 뒤로는 공타 두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1 석점을 뒤져 있는 루피체넷. 자, 지금도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게 해법을 선택했는데요. 연결이 들어갑니다. 네. 됐네요. 그 와중에 가장 뭐 충돌의 위험도 없고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을 잘 찾아내고 시도 좋았습니다. 네. 이제는 4대2 두점 차. 루피체넷 선수의 이 경기 운영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신중한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스타일이죠. 이번에도 시간을 거의 다 쓰고 공격을 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흰 부분을 보시면, 득점이 안 되는 순간에, 완벽하게 반대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넣는. 지금 빨간 공은 아래쪽에서 횡단으로 움직이고, 내공의 움직임만 이제 잘 체크를 하면 되죠. 네. 멀찌감치 보내놨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오늘 경기를 하면서 지금 같은 장면에 수도 없이 많이 만날 텐데 다 이겨내야 돼요. 순간순간. 네,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런 순간들을 좀 이겨낸다면 오히려 상대를 더 압도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당구 경기에 가장 뭐 재밌는 또 묘미는 난구풀이를 했을 때 상대 선수가 더욱더 받는, 네, 뭔가 데미지가 좀더 크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지금 뭐 경기력이 잘 나오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신중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수월한 배치. 놓칠 수가 깔끔하게 없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까지는 이번 시즌 성적, 그리고 이번 대회 성적보다는 조금 부족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두 공이 또 완벽하게 모여버리는. 지금처럼 딱 테이블과 수평 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득점할 수 있는 존이 너무나 적습니다. 예. 자, 역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는 루피체네 선수입니다. 횡단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나마 조금 득점 확률이 생기는데, 자, 지금. 저두 공, 두 목적구의 사이를 공략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도 아주 얇은 두께로 앞공이 먼저 맞아야 돼요. 자, 뒤쪽으로는. 아, 네, 들어갑니다. 네, 지금 체넷 선수는 5 쿠션으로 시도를 했네요. 예, 아, 정말 좁은 길을 정확하게 찾아냈던 루피체네 선수입니다. 네, 아래쪽 코너 근처를 돌아 나오면서 정확하게 빨간 공 얇은 두께. 아, 네. 멋진 득점이네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배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조금만 두꺼운 두께 맞으면 두 목적구가 충돌이 나면서 도망가는 진행이 되는데, 자, 체넷 선수 자, 옆돌리기 여기서 회전이. 5 쿠션 이후에 득점 네. 성공.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또 득점이 됐습니다. 연속 4득점째. 아, 직전에 이 난구를 풀어내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좀 얻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체네스 선수는 사실 뭐 경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단단해진, 참 계속해서 기회를 엿봐요. 네. 상당히 뭐 모험적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아, 지금은 저 틈 사이로 빼내려고 했는데, 오! 자, 충돌 이후에. 네, 지금은 맞지 않았죠. 김태근! 화이팅! 하지만 아주 멋진 득점 포함해서 넉점을 추가했습니다. 아, 충돌을 저 좁은 공간으로 빼내고 내공을 진행시키는 대회전 시도였습니다. 되돌아오는 샷, 코너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됐어요. 네, 들어갑니다. 한 점 따라붙고 있는 김재근 선수, 6대5. 네, 많은 회전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테이블을 타고 들어오는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대회전 길게죠. 충분히 두께 사용해졌고 마지막에 이제 짧아져야 돼요. 자, 짧아지나요?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각도가 좀 덜 꺾이면서 일단 한 점 득점하고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짧아졌어야 했는데 아래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득점 성공. 7대5, 두 점 차. 체네 선수 얇은 두께로 노란 공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내공의 움직임이 좀 더 만들어졌는데 다음 공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 포지션에서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8대5. 흔들리지 않고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들이죠. 네. 트리키의 또 강자 초크르 선수, 또 부부였는데요. 참 초크르 선수가 아직까지는, 네, 많은 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사실 지금 같은 대선수들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항상 주목이 되죠. 네. 국내 선수 중에서도 이번 시즌에 참여를 하고 있는 뭐 이충복 선수, 그다음 최성원 선수. 첫 승이 언제쯤 나올지가 사실, 네, 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되는데. PB투어에서는 사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자들, 상위권 선수들과의 맞붙을 수밖에 없는 대진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꺾어야죠. 네. 그 선수들의 진짜 1승이 어느 대회에 나올지,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와, 네, 들어왔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도 한 점을 추가하면서 8대6. 여기서 내려갔는데 뭔가 부족한 각도에서 먼저 살짝 득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공이
네, 붙었군요. 그러면 네곡만 재배치를 하죠. 테이블 중앙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공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 중앙에 노란 공을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자, 3뱅크 시도인데 두 공을 직접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각도입니다. 하얀 공 맞은 이후에 아래쪽 장쿠션을 한번더 맞춰야죠. 지금은 하얀 공이 아닌 빨간 공을 맞으면서 네. 일단 한점 득점했습니다. 단번에 동점까지 바라봤던 김재근 선수였는데요. 지금 뭐 노란 하얀 공 살짝만 맞았더라면 바로 득점이 되는 코스였어요. 그만큼 근접한 진행이었는데 아쉽게 김재근 선수가 놓쳤습니다. 역시 차분하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사용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하는데요. 와우. 네. 지금 원뱅크 역회전으로 걸어치는 시도였는데 득점이 됐죠. 자, 쿠션 먼저 맞고 바로 투 쿠션 이후부터는 회전으로. 충돌이 원했던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예. 네, 일목 적구가 이목 적구 사이로 빠져나가는. 조금 운이 좀 떨어졌던 득점이 나왔습니다. 뱅크샷 득점으로 10대 6. 역시나 시간을 또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시도. 지금 같은 각도도 맞춰내나요? 아, 네. 들어갑니다. 확실히 2세트에서는 또 자신의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 공 거의 제자리에 다시 한번 멈추어 있습니다. 지금 득점이 되고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이 다시 붙어 버렸기 때문에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데 아, 충돌 오, 잘 빼냈고요. 네. 하지만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루피 체네 선수도 그만큼 경기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경기에 몰입하는 상황이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재근 선수가 조금 더 집중만 해준다면 오늘 결승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2세트도 루피체네 선수가 11대 6으로 앞서 있습니다만 뭔가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1세트에서도 뭐 13대 13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전혀 승부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예. 타임아웃 이후에도 차분하게 테이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시도인데 아, 네, 좋습니다. 김재근 선수도 거의 뭐 1, 2초 남은 상황에서 샷이 나갔고, 와, 이먼 거리에 있는 얇은 두께 공략 너무 잘 됐습니다. 11대 7, 넉점 차.
지금 조금 끌림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 한번 더. 아하,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 김재근 선수도 자, 출발과 동시에는 조금 느낌이 제대로 오지 않다가 저 마지막에 뭔가 짧아졌기 때문에 득점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조금씩 불안감을 계속해서 안고 좀 화끈한 공격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1대 7 넉점 차. 자, 강하게 스트로크를 했는데 횡단 공타로. 시도했는데 내려오지 않았죠. 충돌이 저 빨간 공과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네. 어쩜 아주 절묘하게 두공 사이로 두 번이나 빠져나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11대 7. 자, 이 정도면 기회가 왔어요. 부드럽게 옆돌리기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1대 8로 따라붙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오늘 옆돌리기에서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김재근 선수 옆돌리기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빨간 공, 하얀 공 옆으로 보내고 아하, 자, 충돌이 발생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충돌이기 때문에 충분히 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원쿠션 여기서 충돌이 나왔습니다. 김재근 선수는 1이닝에서 뱅크샷 2개 이후에는 3번 연속 공타, 그리고 4번 연속 단 1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시도. 들어갔습니다. 12대 8. 이제 2세트를 따내기 위해서는 석점이 더 필요한 루피체네 선수입니다. 빨간 공으로 인해서 약간 브릿지가 좀안 좋았죠. 오픈 브릿지 사용을 하면서 옆돌리기 긴 각도 해결을 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노란 공이 계속 같이 움직여요. 네. 아주 두꺼운 두께로 먼저 확실하게 보내놓고 네. 자, 충돌은 잘 빼냈고, 그리고 득점으로 연결 짓습니다. 13대 8. 지금 뭐 두께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도 네, 공의 구름이 끝까지 이동이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 회전으로 빨간 공, 아하. 마지막에 조금 덜 꺾이면서 일단 두 점을 득점하고 공격권 건네줍니다. 13대 8. 아직 김재근 선수에게는 2세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꼭
나머지 점수를 뭐다 친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선 아주 근접한 점수만 나오더라도 네 네. 충분히 위협적인 사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뱅크샷 득점 13대 10. 아우 지금 오 상당히 큰 각도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회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뽑아냈죠. 이제는 석점차. 지금 역돌리기인데요. 자, 충돌은 잘 피했고요. 극도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공 모았어요. 네. 네. 아, 김재구 선수. 이번에는 원했던 대로 일목적구 컨트롤이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간 공을 잘 밀어놓고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13대 11. 여기서 뱅크샷 시도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샷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13대 12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눈앞에 뱅크샷보다는 무조건 1점짜리 네, 만들어내는 이렇게 쉬운 공에서 뱅크샷 시도보다는 지금처럼 또 득점을 해주는 게 좋죠. 공격 기회를 넘긴다면 또 세트가 끝날 수도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3대 12를 만드는 선택을 했고 적중했습니다. 지금은 자, 김재근 선수의 앞돌리기 짧은 각. 자, 뒤가 없습니다. 빠지면 수비가 없는 형태예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3대 13 동점을 만듭니다. 연속 5득점으로 오늘 경기 첫 번째 장타 기록하고 있는 김재근. 그리고 이제는 2세트를 끝내는 구상까지도 하고 있겠죠. 아, 그렇지만 배치가 결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겨치기로 정확하게 쓰리 쿠션 노리는데요. 자, 좀 두꺼운 두께 맞았고, 회전이 있긴 하는데, 아하. 아하. 자, 이렇게 5개의 포인트를 올려놓고 김재근 선수가 공격권을 넘깁니다. 출발 각도가 워낙 좁았죠. 어떻게든지 두꺼운 두께로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각을 좁히는 빗겨치기 시도인데 하얀 공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13대 13. 다시 한번 루피체네 선수가 공격합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네. 14대 13. 세트 포인트를 작성하는 루피체네. 현재 세트 스코어는 1대 0으로 김재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루피체네 선수가 한 점은 맞춰내긴 했는데, 자, 지금 마지막 공 쉽지가 않아요. 김재근 선수가 노렸던 빗겨치기와 이제 흡사하지만 빨간 공이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죠. 자, 흰 배분은 했는데 아래쪽으로 아, 와. 지나가는군요. 이렇게 된다면 14대 13으로 김재근 선수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가 이어집니다. 지금 신비압을 너무 잘했어요. 그럴 때도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체네 선수는 마지막 쓰리 쿠션에서 올라오는 네, 득점을 끝까지 바래봤는데 하지만 김재근 선수의 배치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재근 선수 여기서 모험을 걸어야 돼요. 뱅크샷 시도. 장장 단으로 그 다음에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뱅크샷이죠. 와. 그대로 목적구 두 개의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도에서 이제 빨간 공 오른쪽 두께만 딱 맞으면 또 득점이 됩니다. 네. 네. 김재근 선수가 또 좋아하는 형태의 뱅크샷이었는데 맞추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루피체넷 얇게 공략했습니다. 네, 안정감 있는 두께 좋아요. 네, 이렇게 15대 13 2세트가 정리됐습니다. 오늘 4강전 참 선수들 네, 굉장히 힘든 싸움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앞선 준결승 1차전도 그렇고 1, 2세트가 유독 좀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자, 루피체넷 선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트를 잘 잡아냈습니다.